불가리, 불가리. 시간은 정확해요. 연휴 마지막. 이거 자전거 들고 다니시면 파셔? 네? 이 파시는 거야? 네. 들고 나오셨어? 나왔죠. 잘 파셔? 마차. 많이 때리네요. 뻔도 있고 커피도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 뻔입니다. 잡서 보고 가세요. 예. 네. 그러면요. 예. 이것만 놓고 다른 거는. 아, 이것만 놓고 끓이면요 물 맛이 좀 떨어져요. 이건 지금 둥글레 차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 컵하고. 예? 그리고 맛을 먹어보세요. 이것이 사라져. 찍어봐요. 이것이 잘만 찍어봐. 빨간색이 사라진다, 빨간색이. 자, 빨간색 N선, N선. 때리지, 없어지라고. 없어져라, 없어져라, 빨간색 사라져라. 어? 또 나오라, 나오라 하면 또 나오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사장님?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면, 안 보면 내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잘 봐요. 하나, 빨간색이 사라지는데, 빨간색은 N선, N선. 이렇게. 때리지 없어지라고. 없어져라, 없어지라면 사라지죠. 나와라 하면 나옵니다. 우리 사장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빠참아봐요, 빠참아봐요. 앞으로 와가지고. 원래 이걸 안 같이 줍니다. 이거 안 같이 주는데, 네, 같이 줄게요. 하나, 둘, 셋, 손가락 뺐어요. 빨간 손, 주물주물, 주물주물.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나봐, 나봐. 이래서, 요 속에 빨간 수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나왔다 그런 겁니다. 이제 아셨죠? 빨간 수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토 마술, 화토 치잖아요? 화토 마술? 보세요, 화토 마술. 이거 모르면 어디 가서 화토 치지 마요. 자, 보세요. 요 강가에 망통. 저 강남 복덕방 가가지고요. 이거 새벽에 알딸딸할 때 닦고 있어요, 새벽에. 강남 복덕방 가서.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복사. 딱 비비면 38 강당. 네? 강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당이죠, 청당. 요 청당인데, 요거 무슨 청당이냐면 아주머니들, 여자들 손을 만져볼 수 있는 맛이 여자들 손. 여자들 손 그냥 잡으면 안 되죠. 그냥 여자들 손 잡으면 큰일 나, 지금. 그때 이렇게. 아줌마, 이거 청당이, 홍당이 물어봐요. 어? 청당이, 홍당이 물어, 아줌마한테. 예? 네? 그때면 청당인데요, 그러면 청당을 손에 한번 막 잡아요. 우리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 쉬어보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아줌마, 제가 청단 줬어요? 홍단 줬어요? 청단 줬어요? 펴봐요. 나 청단 안 줬는데요? 홍단 줬는데? 그래서, 줄 때, 홍단이나 청단이 물어봐. 여자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으면은, 줄 때 이걸 갖다 청단으로 바꿔서 줘. 줄 때. 어떻게 되면, 딱 갖다 청단을 덮어버려. 너 가둘 때도 청단을 가두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요, 제가요, 요거 공짜로 주는데, 그래서 이건 도박을 하지 마, 도박. 이거 도박 잘게 하지 마. 이건, 이게 어디까지야? 마술을 해야지 도박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구냐면요, 서울 통문시장 마술사인데, 6시 대고양 나가서 내가 마술 해가지고, 비누를 엄청 싸해가지고, 싸게. 비누, 여 부산에 있는 비누 사장이 껴갔어요. 잘 보세요. 이 컵속에 아무것도 어? 이 컵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폭탄이 따라지면 이렇게 폭탄이요? 폭탄이 따라지면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골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지만 마술로 이렇게 손으로 덮어가지고 먹는 척 하다 아무도 안 먹냐 먹어요. 아무도. 야 폭탄이 다 먹었다. 물이 안에 들었잖아요. 너 그냥 좀 끊어. 그냥 콕 깨려. 아니샤 폭탄이 다 먹었다. 너 이걸 아무도 안 먹을 때 아무도 안 먹을 때 갔다가 다시 콕 깨려다가 뒤집어요. 이거 가지고 한 잔씩 했잖아요. 다 쏟아버립니다. 전격 좋은데. 이런 전격보다 폭탄이 떨어지면 고착하잖아요. 전격보다. 이거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먹지 말고 전격보다. 이런 전격보다 폭탄이 떨어지면 이렇게 폭탄으로 따라 죽이면요. 자, 이것만 참으면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거 차량
이거 먹으면 운전 못 합니다. 지금 운차요법이 강화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운전 못 해요. 그러니까 야 대리불러 대리불러. 근데 밤마다 대리만 타고 다니면서 본금 쩔다고 막 개무잖아. 본금 올려달라고 밤마다 대리만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고 멍청하고 있다가 아무도 아무 때 없어버려. 야 나 폭탄이 남은 거 딱.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돼. 쏟아져 버려. 그때 꽃게를 꽃게를 발라가지고 완샷 폭탄이 남은 거 딱 박수 치고 놓고 그냥 차 끄고 집에 가버려. 제가요 6시 내 고향 가서 내가 이걸 했더니 여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 왔어. 전화 여기서 가져달라고. 일본은 수출비는 수출비인데 일본에 비누 없습니까? 일본 수출하게 이 비누를요 물에 떠요. 또 뜨는 비누 봤어요? 근데 이 뜨는 비누하고 저 물에 풍에 가라앉는 비누 있잖아요. 이거 때가 10배 잘 돼요. 근데 값이 똑같아. 앞으로 내가 이거 쓰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시범을 보일 테니까 아저씨 이것도 마술이죠? 하지만 마술 아닙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욕 올 때 어떻게 목욕하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봐도 알아요. 집에 가서 목욕 올 때 애타운 손에다 끼고 양개물 귀를 발라가지고 앞에만 떡치라. 여보 내 등금이라도 마누라 걸려. 마누라 요 매직은요 장판에 보자면 절대 안 닦아진다. 한번 닦아볼게요. 이것은요 끔찍도 안 해. 이건 휘발유나 신면 아세톤이나 막 이게 칼로 끌게 되잖아요. 요것은요 쭉 끊어가고 닦으면 닦아집니다. 이게 비누가요 비누가 때가 잘 지냅니다. 비누가 이렇게 내 손가락만 가지고도 닦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닦아버려. 양을 닦아버려. 양을 바짝바짝 광이 나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 신주입니다. 신주 아파트 청소를 아줌마들이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야 맨날 계단 끝에 신주 닦잖아요. 아파트 청소 까맣게 나오는 때 어디서 나올 때니까 내 손에서 나올 때니까 신주에서 나올 때니까 엄청 반짝. 요 성분이 뭐냐면 요거 산호초, 산호초. 이것은요, 특수 목욕용이니까, 목욕하고, 세수하고, 발 닦고, 발냄새, 무좀, 섞은 요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앞으로요, 세설 때, 이렇게 세설 때. 양손에 물을 묻힌 다음에, 완전히 한 번만, 세설 때. 자, 손 닦을 때도 한 번만 발라요. 발 닦을 때도 한쪽 발에 한 번씩만 바릅니다. 발냄새, 무좀이 없어집니다. 자, 목욕 때는요, 우리가 보통 이걸로 목욕하잖아요. 응? 이걸 바른 다음에 이걸 조금 섞어요. 이 거품만 나 거품만. 이건 때만 넣으니까 발라가지고 버무리가지고 이걸로 샤워해. 샤워. 아, 몸이 뽀송뽀송해. 때가 싹 녹아버려. 이걸로 피부 깎지 마시고 집에서 목욕해. 목욕. 응? 마셔요. 보세요. 그 다음에 요 타월은요 만능이 만능.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런 거 다 닦아. 이런 거 싱크대 닦고 자동차 닦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변기 욕조 타이로 다 닦아. 노쇠가요 노쇠가 원래 제일 안 닦아져. 노쇠 한번 닦아볼게요. 닦으면요 아주 반짝반짝 닦아집니다. 시작해 보세요. 노쇠 여기 닦아.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 이 섞어서 샤워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나 5,000원 한 박스 만원. 이거 하나 5,000원 한 박스 만원인데 오늘 두 박스 드립니다. 두 박스 만원에 두 박스가 됩니다. 땀으로 조금만 발라. 조금만 공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명함 하나 주시오. 명함요? 어. 그럼 어디 있어요? 얼굴이 명함이야? 안 보여? 야, 내 명함 하나 없느냐? 이 동전은 어떻게 골라가는 거예요? 얼마에? 어? 한 개? 동전 한 개 천 원? 네, 무조건. 어, 무조건. 내 명함 어디 있냐? 명함 없지?
명함? 아니 명함이 없는 거 아까 가져가 버려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내가 찾았어 여기 있어 잘 찾았어 장자 인자 진짜 장인 야 장인 진짜 장인이네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이거 가지수 몰라 수익이 동전이 이거 다 수입하 뭐야 수집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간 아 수집해서 파시는 거네 주말에만 나오시죠? 야인 시대. 오늘도 빈졌다. 대박. 3mm짜리는 피스방을 쓰려고 4mm짜리는 포크를 두고 갔는데 이만큼 뚫어놓고 망치 뺀치 자꾸 치지 마세요. 이만큼 뚫어놓고 포크를 벌써 망치 빼는 몇 번씩 마크상에 안녕하세요 액세서리 전문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무슨 상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는 없어요 그냥이야? 이걸 뭐 동태탕 동태탕 그릇에 5,000원 이야 추억의 성냥입니다 두꺼비표 옛날은 얼마였어 이거? 옛날에 옛날은 얼마였어 이거? 2만원 불렀어요 두꺼비표는 아니 그 옛날 이 시절에 싸겠죠 뭐 한 500원 했으려나 1000원 했으려나 그 정도밖에 안 했겠지 그때는 석유곤으로 쓰니까 이게 필수니까 싸겠지 그렇지 이게 지금도 나와요? 안 나와 성형품경 우리 아예 없어요 이거 81년도 건가 그럴까? 81년도 네.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39년 됐네요 39년 yeah. 제일 오래된 게 뭐 어떤 거예요? 40년 전에 성냥 이거 성냥공장이에요? 아니 우리 이런 거 파는 집이라 원래 성냥공장 인천에 있었잖아 노래도 있잖아요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공장 추억의 성냥들이 여기 복미밥 결혼식장에 오니까 쫙 하나 드려요? 추억을 파는 골목입니다 추억을 파는 골목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진짜 성냥값을 많이 모았는데 동태탕 집인가요? 아 줄을 엄청 섰네요 맛있는 집인가 봐요 골목에 장터식당 동태 불법의 소주 한 잔 끝내주네요 여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악기 아 악기 뭐 하나 뭐 자기 노래 한번 하세요 자기 노래 네? 자기 노래 자기 노래 악기 따라 삼천리 몇 년입니까?
30년? 그때는 뭐 회가 잔치. 그때 돈 많이 벌었죠. 그 70년대 아니야? 70년대, 80년대. 시장비가 없을 때. 80년대까지. 스탠드바 생기기 전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자. 옛날 책 잡지들. 할아버지도 나오셨어. 가지마다 닦였는데 이거. 자, 편하시죠. 이게 지금 5,000원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옵니다.